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구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은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변화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옛 자아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자아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다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이번에 진짜 두 달 동안 우리 성경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진짜 아이들이 변화받는 그 신은혜가 있기 위해서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또 교사들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진행되는 우리 모든 온라인 예배 또 우리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성전에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안성희 집사님 8월 6일 날 우리 자궁 수술을 하시는데 모든 것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미영 집사님 남동생 되시는 장홍기 우리 형제님 한국에 계시는데요. 암이 전이가 돼서 이제 뇌암까지 전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참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한미경 집사님 조카 되신 김진호 형제님 한국에서 차사고 후에 회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 기도하는 우리 이원영 성교사님 우리 건강회복 또 김유한 성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백전 자매님 외에 여러 우리 성도들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브루클린 우리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굴바라 목사님과 자밀라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러시아권의 귀한 성도들 참으로 이 미국에서 또 우리가 모든 신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믿음 생활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 특별히 담임하시는 우리 또 성류한 성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퀸스 지역에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미국 땅에 우리 러시아권에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기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유한, 김순희 선교사님 우리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미전도 종족이 계속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또 우리 중앙아시아 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에도 이 소수민족 또 이 미전도 종족 사역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멘토링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안전과 또 팬데믹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는 이 날은 주의 날이요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주신 날은 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를 믿어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옛 모습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버지 우리의 형제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에 전국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 아버지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받는 가운데 어려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 전도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하나님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계속 축복하시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이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참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소년 학생들도 기억하시며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신념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멀리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시사 어디 있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환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해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 짓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해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어떠한 학교까지라도 자격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심생되게 하시고 특별히 브루클린과 우리 하는 퀸시역에 러시아권에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 기억하시며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아버지 굴바라 목사님 자밀라 전도사님 아버지 또 성류한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멘토링 하시는 우리 김유한 성교사님에게 하나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표가 아버지한테 풀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있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며 복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계하시고 힘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열방의 하나님을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나님 묶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가운데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이 부분에서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세상의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더하게 되었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우리 20절에서 5장 2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특별히 다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다. 율법이 들어오게 되므로 이전에는 죄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죄를 알게 되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생각으로 범하는 죄, 또 그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분명치 않았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탐심을 품는 것 같은 거, 이것이 죄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율법이 들어오게 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범죄를 더 increase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많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죄 용서를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었던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율법이 들어오고 범죄가 많아지고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범하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더 많이 범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에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또 위치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어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그 가운데서 더 죄를 범하면서 살겠느냐?
예, 이것은 맞지 않는 생각과 그러한 논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연결을 시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요새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죄를 범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두 가지 우리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뭐 우리가 그냥 간식으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머리에 물을 뿌리지만 우리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침례를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죄인의 신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이었고 또 죄를 범하면서 죄인의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죽게 됨으로 이 죄인의 신분이 죽고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죄의 신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inner, 죄인이라는 그런 신분이 이제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죠? Saint입니다. 성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뭐 이렇게 그 거룩하고 본이 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성도, 세인트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의 신분은 다 사라지게 되고 의인의 신분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 세인트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죽었다는 것은 죄의 권세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The power of sin is dead. 죄의 권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뭡니까? 죄의 권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다 할지라도 죄의 권세가 나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서 복종하며 살 수 없는 연약한 그러한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전에는 사탄이 집의 주인으로 주인 노릇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단의 마귀의 어떤 유혹과 공격을 받는 것은 뭡니까? 주인으로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손님으로서, as a guest, 그렇죠? 손님으로서 우리를 방문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던, 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가, 옛 모습이 죽었다는 것이죠.
죄의 신분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여길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실제가 아닌 사건을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을 파악하여 그대로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긴다는 것은 아 이게 실제가 아닌데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닌데 내가 죄의 권세에서 풀려남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믿고 의지하면서 여기면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고아로 태어난 사람이 그렇죠? 어디 좋은 가정 입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는 그 좋은 가정에 입양한 자녀로서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고아인데 나는 고아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좋은 진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답게 그것을 인식하면서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꾸 나는 이제 혼자 살 때는 독신으로 살 때는 싱글 때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죠.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것을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되었으면 나의 옛 모습은 죄의 권세와 죄의 신분은 다 죽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여기면서 인정하면서 의식하면서 프랙티스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진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인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만 연합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침례를 말씀드렸지만 침례를 받을 때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속에 계속 남아있지는 않죠. 물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한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참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옛 자아와 옛 욕심과 옛 의욕과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된 사람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현재와 미래적인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죽었다 우리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활한 사람같이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더욱더 나가서 우리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뭡니까?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해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도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참 부끄러운 몸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것이 변화되게 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 사실은 뭡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활한 사람처럼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그 부활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열매로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퍼스널라이즈 시켜서 나도 또한 부활할 것이다. 예, 이것을 믿고 확신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우리의 삶을 바치지 않냐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더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불가능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믿어서 승리하며 정복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먼저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하게 되면서 훗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자들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며 죽음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부활한 사람들은 뭡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4절, 5절, 6절, 8절, 11절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 회심, 우리의 성화, 모든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예수를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은 eternal security,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이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 그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 옛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부활이 완성이 되게 되면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러한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남용하여 이 땅에 살면서 방종된 삶이 아니라 진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진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의 신분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진짜 영적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참으로 구분되어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영적으로 부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멀지 않아 하나님 부활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사는 세상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활에서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 우리 예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날이 올진대 항상 우리가 참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내일부터는 우리 성전에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또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